안녕하세요. 범스입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우리 구독자 JBL JBC님께서 다음엔 마라탕 먹방 해주세요.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오늘 제가 자주 먹는 동네 마라탕 맛집 마라탕 꿔바로우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참 이상한 게 저도 마라탕을 처음 먹기 전에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,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여러 번 먹다 보면, 아, 이 맛에 진짜 빠지면 조금 힘듭니다. 우선은 꿔바로우부터.
네,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봤는데,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, 뭐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지만, 1단계부터 한번 차근차근 드셔보시면, 이 맛에 좀 중독될 확률이 좀 높으십니다. 어제 이 마라탕이 뭐라고 어떤 맛인지 진짜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. 우리나라에 이런 맛이 나는 비슷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드셔보신다면, 이 마라탕의 맛에 좀푹 빠지실 겁니다.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,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